기빈이 형의 미담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거 영상을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빈이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던 적이 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좀 이거 분위기가 진지해져서 좀 그렇지만 저는 기빈이 형한테 어쩔 수 없어. 난 얘기를 하면 그런 미담밖에 나올 게 없어. 기빈이 형이랑 저는 진짜로 우리가 연습생을 포함해서 기빈이 형을 만난 지 거의 이제 한 4년? 그렇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래 시간 저는 항상 이제 흘러 저는 항상 규빈이 형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싶은 이유가 이게 같이 밥을 먹잖아요. 확실히 규빈이 형이 형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규빈이 형이랑 밥을 먹는 이유가 남겨요. 그래서 제가 1.5인분 먹고 돈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또 미담이네요. 미담이요. 저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규빈이 형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앞에 이게 애완견을 기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예. 반려견이 서로가 부족해 보이면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람, 네. 지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딱 거울 보고 네. 꼭 사람이랑 있으면 자기가 거울 보자마자 이렇게 거울 쫄아주고 거울 네. 보자마자 막 꽉꽉꽉 짖는다고 이런 애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사람이잖아, 아직까지. 네, 아닙니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제 견주로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 배고파서 그냥 조금만 먹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럼 뭐 좋다고 그래서 먹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또 흐뭇합니다. 그럼 자 이제 미애 씨 저는 네. 성호 형의 미담을 하겠습니다. 네 미애 씨의 미담 그 친구가 미담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미담이라고 하면 한식집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네 미담 미담이라고 하면 그 무슨 한식 한식집 이름 같잖아요.